역시 성공하다. He was a success as a businessman. 그래, 한복희. 넌 사업가로서 꼭 성공할 수 있어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. 누구지? 누구세요? 문 열어봐, 나야. 선생님?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? 편입시험 치는 친구가 신설동사라. 지나가다가 들리신 거구나. 앉으세요. 그래. 보리차 드릴까요? 커피 드릴까요? 보리차. 영어 공부하고 있었네? 큰일 났어요. 시험이 3주밖에 안 남았는데. 자, 이걸로 마지막 정리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했으니까 합격돼. 걱정하지 말고. 네. 꼭 이거 다 풀어서 합격할게요. 너 새로 동업한다는 거 말이야. 동업자 믿을 만한 사람이야? 뭐 제가 하기 나름이에요. 하기 나름이다니? 돈은 있는데 이쪽 일은 전혀 모르거든요. 동업했다 이용만 당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. 그럴 일 없어요. 제가 누군데 이용을 당해요. 저 보기보다 야무진 거 알죠, 선생님?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좀 알면 안 돼? 안 돼요. 선생님이 아시면 다쳐요. 다쳐? 혹시 네가 안다는 그 사채업자냐? 와, 선생님 진짜 눈치 빠르시다. 계약하기 전에 나랑 좀 만나게 해주지. 안 돼요. 선생님 다리 분지른다고 했단 말이에요. 다리를 분질러? 어째서? 제가 선생님이 이상형이라고 그랬더니. 뭐라고? 아, 제가 선생님이 이상형이라고 그랬더니 다리를 분지른다고 그러잖아요. 아니, 네 이상형인데 어째서 다리 분질러? 선생님이 다른 분하고 결혼했다고 말했더니. 진짜 맞아요. 선생님 제 이상형인 거. 야, 인마, 이상형은 그렇게 아무나 갖다 대는 게 아니야. 내가 어떻게 해서 네 이상형이 될 수가 있겠어? 더 훌륭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. 그런 말 안 통해요. 그래, 우리 복희 실망하지 않게 선생님이 잘 살게. 부끄럽지 않게. 동업은 네가 알아서 한다니까 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게. 문제 같은 거 생기면 언제든 얘기해. 법적으로 해결할 만한 문제 같은 거.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 생기면 즉각 말씀드릴게요. 환기는 잘 되니? 네. 환기 열심히 시키고 밤엔 건조하지 않게 빨래 같은 거 잘 널어놓고 자. 네, 그럴게요. 은영 언니한테 모레 간다고 전해주세요. 그리고 준영이 하루만 못 봐도 미칠 것 같아요. 이모가 너무 보고 싶다고 꼭 안부 전해주세요. 그래, 공부 너무 무리하지 마. 빙판길 조심하세요. 걱정 마.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많아도 전 모르니까요. 제가 아는 사람 중엔 선생님이 제일 훌륭하시니까요. 그래서 제 이상형이 선생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. 준영아, 복희모가 안부 전하래. 너 하루만 안 봐도 미치겠대. 어이구, 아빠 말 알아듣는 거야? 시장하시죠? 좀. 빨리 나오세요. 자, 준영이 자자. 니들 밥 먹었어? 그럼요, 드세요 와서. 이번 해물탕도 은주가 끓였어요. 지난번엔 성공했는데 이번엔 모르겠어요. 이번에도 성공이에요.